Number one, avoid Fifth Street going home. The traffic's terrible. A. Thanks, but I'll take my chances. B. It was closed on my way home. C. I'm glad the traffic is light. D. Okay, I'll detour down Fifth Street. Number one. Avoid Fifth Street going home. Avoid Fifth Street going home. 뭐야? Avoid Fifth Street. 5번가 피해라. 이런 말입니다. 5번가 피하세요. 왜요? Traffic's terrible. Traffic's terrible. 해가지고 또 5번가 피해라. 뭐가 교통이 엄청 막힌다. 차가 많이 막힌다. A. Thanks, but I'll take my chances. Thanks, but I'll take my chances. 고마운데 나의 기회를 내가 취해볼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5번으로 한번 가보지. 이런 느낌. 예. 그러니까 이거 답이에요. 예. 이거 말이 되나? 자, 일단 우리 그 리스닝 특히 파트 1 하실 때 그 탭스 관리 위원회 논리에 여러분의 논리를 맞춰 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5번 가지 마. 차 많아. 고마워. 그냥 내가 한번 가 볼게. 그래도 가 볼게.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이게 왜 답이야? 근데 이 논리를 맞추지 않으면은 굉장히 좀 피곤해집니다. 네. 그럼 다른 보기는 왜 안 되느냐? 일단 만약에 A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셋모컨 할 수 있겠죠. 예. 네. 그러면 그 다음 게 이제 아니면 답이 되니까 B. It was closed on my way home. 자, it was closed on my way home.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지금 closed, 닫혀 있었대요. 통제돼 있었대요. On my way home. 어떻게? 집에 가는 길에. 일단은 지금 이 남자가 여자한테 집에 갈 때 5번 가는 거 피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C. I'm glad the traffic is light. I'm glad the traffic is light. 이거는 이 내용하고 완전히 반대가 되니까 답이 안 됩니다. D. Okay. I'll detour down Fifth Street. Okay. I will detour. Detour가 뭐죠? 이건 돌아가는 거죠? 제가 5번가로 돌아갈게요. 말도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래서 답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이 A가 된다. 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그 Fifth Street라는 게 자체가 지금 본문에서 한번 언급됐으니까 본문에서 언급된다라면 또 답이 안 된다라는 그 기본적인 원칙대로 가져도 이거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왜 틀렸어? 1번이 굳이 왜 답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설명 듣고 나면 알겠는데 또 풀면 또 틀릴 것 같아요. 비슷한 거. 그래서 이게 이제 독해도 그렇고 청해도 그렇고 그 이 논리대로 여러분의 논리를 맞추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좀 억울하긴 한데 뭐 음식 많이 하세요? 그러면 뭐 다양한 나라의 특색들 이런 거? 각 국가의 특색들? 뭐 이런 거에 대해 당연히 알고 있다는 전제의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여행 많이 다녀오셨습니까? 그럼 비행기 항공편에 관련된 디테일한 얘기 막 출제가 돼요. 안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그걸 다 아셔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똑똑박살. 네. 네. 그래서 영어 실력 자체를 측정하는 거랑은 살짝 거리 멀어요. 백그라운드가 정말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 책의 지식이 아니라 일상에서 부딪히는 그런 지식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저걸 뭐라 하셨던 거죠? 어떤 부분이요? A번. A번은 이렇게 나왔는데 A. Thanks, but I'll take my chances. 자, 여기서 하나 뭐 챙겨보자면 그 take one's chance라는 그런 구문 나오죠. 취하다 누군가의 기회를.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번 해보다 이런 뜻이에요. 모음사 한번 해보다. 내가 한번 가볼게. 이런 거래요. 5분 막혀 가지마. 고마워. 근데 한번 가볼게. 내가 가는 사이에 뭐 차가 교통체증이 좀 뚫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의미예요.
되셨나요? 기출인가요, 이거? 네. 오케이.